이번 정류장은 LH 4단지입니다. 다음은 동안 로얄 듀크 1차 아파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위 국가 유공자 승차 증명서 제시 방식의 무임 승차 제도가 종료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규 교통복지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듀크 1차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다른교입니다. 재흥아파트입니다. 다음은 한빛마을입니다. 한빛마을입니다. 다음은 팔선마을입니다.